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태어납니다. 그리고 그 울음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다들 기뻐합니다. 그리고 사람은 눈을 감을 때는 웃으면서 눈물 감습니다.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 모두 형식적인 장례식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먼저 가신 선배 열사들, 동지들의 그 그림자를 같이 함께 밟아보고자 다짐하고 싶습니다. 임진각은 오늘도 들었듯 천고를 몸부림쳐 흐르는구나. 우리들은 오늘 박선생님을 보냅니다. 통일을 못 보고 가는 길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우리들도 정령 보낼 수 없어 그 이름을 부르고도 부르고 선생님 통일을 못 보고 가는 길 서러워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저승길 발길을 무거워 몸부림쳤습니다.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바쳐 싸웠습니다. 장할사, 위대할사, 애국 열사 박선생님이여. 그대의 피
피와 땀으로 열리는 이 통일의 날에 아가 사랑아 남김없는 사랑아 그대 영원히 우리 가슴에 조국 위하여 동지들을 위하여 다 바친 그대 나는 멀지 않았네 무식의 불을 그날은 손 내밀면 잡힐 듯한 어히 떠나려 하오 그대의 피와 땀으로 열리는 이 통일의 날에 아 사랑아 남김없는 사랑아 그대 영원히 우리 가슴